동안 여성 전문 교육기관이 어쩌다가 이 꼬라지가 됐습니까? 이렇게 째째하고 치졸할 수가 있습니까? 제가 8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까지 총장님을 원하고 불렀습니다.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. 물도 못생기면서 기운이 없지만 총장님 한번 보면 힘이 나서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으다고.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총장님밖에 안 계시다고 애원했습니다. 부탁드렸습니다. 사정했습니다.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길게 투쟁하는 거 학생들도 원치 않고 학교도 원치 않은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저희들은 진짜 한 달 넘게 투쟁하는데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어느 누구 한번 대화하자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아직까지도 갑질이 그 갑질을 진짜 어처구니 없이 하는 겁니다. 교수라면 초등학교에서도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아직도 못 풀고 계시고 아직까지 숫자 노름에 자기네들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이 투쟁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용기를 준 우리 학생들, 학부사 또 총학생도 어제 만났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. 분명히 모르고 했을 겁니다. 저희도 아이들을 기르고 부모입니다. 그 아이들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. 너무나 고맙고 가엾었어요.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교에서 그 집밖에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제가 차라리 부끄러워서 괜찮다고 너희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이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학교는 학생들이 바로 배우고 그걸 바로 이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 비정규직 미화원 경비들 짓밟고 있는 이 학교 올바른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들은 끝까지 투쟁해서 이 학교의 갑질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 학교를 저희들 배우지 못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몸으로 실천으로 표현해서 전하고 싶습니다. 사실 서울여대가 이렇게 이런 일로 주목을 받은 게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. 또 좋은 일이면 좋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서 사실 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데 안타깝고 정말 네 이제는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되게 슬프더라고요.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어제 그 저번 주부터 이제 학생들이 모였거든요. 그래서 모여서 어제부터 그 회의를 하고 오늘 그 1인 시위를 했어요.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학생들 제가 지금 긴장을 해갖고 머리가 좀 네. 일단 총학생회의 사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. 학교에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침묵과 무시로 일관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야 뭔가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협상도 협상이 아니라 정말 벽이랑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저희가 망부석입니까?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정말 기다리다 못해서 정말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저희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리 편이라고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학교 편이 될 수 없고요. 정말 네 엄마들 편에서 어머니들 편에서 네 투쟁을 네 할 것입니다.